앉으시죠. 예. 소속사 후배님. 이 소속사는 제가 선배라니까. 안테나. 예. 제가 먼저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배님. 이거 기강이 잘못됐구만. 이거 잘못됐습니다, 선배님. 네네. 언제 계약하셨죠, 안테나? 저는 2023년 8월. 네. 아, 저는 2월에 계약을 했어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어때요? 우리 근데 처음 봐요. 안테나에서 못 봤고. 네. 기사로만 보고 인사를 못 했어요. 저도요. 저는 이런 날이 언젠가 올 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날이죠? 이렇게 선배님과 마주보고 이렇게. 저거 언제예요? 저거 아마 2009년인가 뭐 활동하실 때? 활동할 때입니다. 네. 저를 좋아하셨나요? 하도 하겠지만 네. 그냥 너무 반갑고 저기 선배님이 계시니까 같이 네. 한번 네, 투샷을 찍었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오늘 여기 아까 등장하시는데 저는 객석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진짜 규현 씨가 진짜 이렇게 인기가 많네 하고 진짜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근데 네. 저는 되게 의리로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올해 본 사람이니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올해 본 사람 많이 나왔는데 이게 반응이 규현 씨한테 진짜 큰 호감을 대중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첫 곡으로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들려드렸습니다. 그 대본에는 규현 씨가 고백할 때 어떤 스타일이냐고 물어봐달라고 써있는데 네. 딱히 뭐 궁금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자마다 다르겠지 뭐. 네. 매일 똑같이 고백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그거는. 최근에는 어떤 고백 스타일로 최근 고백보다는 네. 아니면 기억에 남는 고백이라든가. 그러니까 무리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밴드부를 했었는데 네네. 정말 어리석게도 무대에서 노래를 마치고 내려와서 장미꽃을 줬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어땠나요? 차였죠, 저는. 왜요?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무대에서 내려와서 꽃을 주고 이러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만처럼 영화 같은 분위기처럼 안 가더라고요. 멋있게 주는 게 아니라 쭈뼛쭈뼛거리다가 이거를 꺼내다가 실수하고 막 약간 추잡하게 좀. 아, 저것 때문에 웃으셨군요. 저게. 아, 저분이 규현 씨예요? 아, 저 때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많이 말라. 아니, 밝다 밝어. 네, 저 때도 밝았네요. 많이 밝고 어깨도 많이 좁고. 네네. 많이 말랐네요, 저 때 진짜. 근데 얼굴이 네. 뭐 눈 정도만 살짝 예. 아, 눈을 뭐 찝으신 거예요? 아, 찝었습니다. 아. 이거는 뭐 공공연하게 항상 네네네. 또 신뢰가 될까봐 눈이 많이 부리부리해지셔가지고 저 때에 비해서. 네, 저희 또 우리 SM에서 또 감사하게도 네네 찝어주신 신경 써주셔서 저는 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규현 씨는 정말 긍정적이신 분 같아요. 네.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네네. 지금 눈도 잘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